네, 얼마 가지 않을 칭찬 기쁘게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킹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빛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아니, 앵글 때문에. 아, 네. 보통 처음에 한번 안아주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 방금 안아줬는데. 아. 연출하는 것은 우리 빛을 대할 때 가식적이기 때문에 아까 이미 한번 나눠드린 걸로. 이런 게 또 이제 다음 섭외의 동기가 되죠.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쵸.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빛. 1부에 원래 두 개가 끝났잖아요. 1부에 부전승 하나 설명하고 하나 부전승을 어쨌든 설명 다 하고 올리고 나머지 두 개 중에 결정하고 그걸 1부에 끝내는 거고요. 그거 무슨 일이죠? 화요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풀이 상황도 없습니다. 숯버 고대치라뇨. 숯버 11월 K-POP 대형 아이돌 스타 컴백 전쟁 벌어진다. 오늘 엑소를 시작으로 트와이스, 워너원, 블랙핑크 제니 컴백 예정. 안녕하세요. 11월 2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11월에 K-POP 대형 아이돌들의 컴백 전쟁 소식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엑소, 트와이스, 워너원, 샤이니키, 블랙핑크 제니, 구구단, 방탄소년단, 모모랜드, B2B,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EXID, 마마부. 예. 컴백 예정인 팀이 30팀이 넘는다고 합니다. 채팅창에 베텐을 못 불러, 그림의 떡, 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수많은 팀들 중에 적어도 한 팀은 그래도 베텐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빅라디오 아니라서 안 나온다. 베텐 패싱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트와이스 없는 트와이스 특집을 한번 또 해볼까요? 베텐 초창기는 트와이스에서 나와줬었는데. 그렇군요. 자, 아무튼 오늘은 2주간의 결장 끝에 돌아온 이서구 에디터와 베스트10을 함께 할 겁니다. 오랜만에 우리끼리 월드컵을 진행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월드컵에 계속된 불량 오버로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베텐은 보는 라디오, 고릴라, 카카오TV 모두 열려있습니다.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깨빠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본의 아니가 그 커버든 기술 레이나 커버. 어, 게르마늄 팔찌. 뷰티 종합몰 에버비키니에서 마마무 곤약 젤리.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누더기 편집이라고 하네. 조금 가보겠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3주 만에 빗석으로 돌아온 남자, 연애의 과학,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혹시 걸그룹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는 또 아쉽지 않습니다. 정말요? 아,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우리 빗서구 기자가 서현숙 씨, 서현숙 치어리더 섭외에 아주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제 전 직장 남성지 맥심의 11월 네. 표지 모델이더라고요. 표지 모델 확정 소식 듣자마자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전 직장에 연락해서 연락처 받고 그냥 뚫어버렸죠. 채팅창에 쏘리 질러! 하고 있고, 아, 그저 빛이라고 지금 눈 부셔서 화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이고 네. 뭐 섭외는 얼마지 저한테 다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모른다고. 저는 그냥 여기 나오는 게스트일 뿐이고 여기 SBS 직원은 아니라고. 아하. 네, 그랬었죠. 선의의 산업 스파이라고 하신 분 있고 갓부금까지 죽여버리는 빛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에이전트 와. 예. 자, 그러면 뭐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살짝 깔아놓으셨나요? 아, 뭐 얘기를 깔 게 있나요? 무조건 아는, 이미 아는 유명인인데. 아, 뭐 그렇게까지 또 네. 빛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무릎 꿇고 싶어지네요. 아, 에이전트 W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요? 이게 섭외할 때 진짜 배성재 텐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배성재로 그냥 확 풀리는 게 있어요. SBS로 일단 확 풀려버리고요. 그 다음 배성재로 확 풀려요. 그래서 좀 많이 편해요. 둘이 뭐 하냐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그 채팅창에 2주 못 나오겠더니 네. 아, 서현숙 씨를 섭외해 왔다고 하십니다. 계속 아, 2주 정도 고통을 주자고 하신 분들. 사람이 되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찾게 되더라고요. 빛키타카를 한번 보셨고요. 아, 두 달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왁서구 지금 다리 꼬고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서서 듣고 계시죠, 베텐? 예. 자, 서구 형이면 꿔야지,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짝다리까지 인정한다고 하신 분 있고, 한 달 버려놓으면 누구를 모셔올까? 무릎 꿇고 있다고 지금. 무릎 꿇고 듣고 있대요. 서구 양말도 벗으라고. 원래 이분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네. 자, 두 손 모아 듣고 있다고 하신 분들 많고요. 3보 1배로 듣고 있다고 하신 분들 있는데,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소개 수식어도 좀 바뀌었어요. 연애과학 에디터. 네, 저의 현 직장입니다. 연애과학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예. 네. 월급쟁이가 되면서 성실의 아이콘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제가 프리랜서가 안 맞더라고요. 네. 이게 참 월급을 받으니까. 정직원이 맞는다? 정직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현원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그냥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예, 직장은 다녀도 자유롭게 다니면 되고 네.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저 자체를 성실하게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채팅창에 밑밥 가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저도 밑밥 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채팅창에 음식 입에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 있는데 그래요. 저는 밥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서구 에디터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8511님 친구랑 대만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인생 사진을 건져야 되는데 서구 형 사진 잘 찍잖아요. 팁 좀 주세요. 이게 저 사람 사진을 안 찍어서 사람 사진에 대한 팁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근데 뭐지 핸드폰으로 찍는 게 더 낫다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카메라로 찍는 거는 보정이 안 되는데 네. 핸드폰으로 찍는 건 요새 진짜 귀신같이 인물 보정, 비율 보정 다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진을 찍을 거면 핸드폰으로 하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진은 모델이 중요하다고 하신 분 있고 얼굴 안 나오게 찍으면 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의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월드컵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죽은 뒤에 절대 보여주기 싫은 것 월드컵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미 추려진 후보가 있었죠? 네. 그 베디와 제가 상의 끝에 이것만큼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단 한 가지를 선정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딱 하나만 남기는 그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조리 공개된다는 점이에요. 그 설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 견디기가 어려운 설정. 그래야 저희가 선택할 때 네. 뭔가를 떨어뜨릴 때 진짜 가슴 아프게 떨어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착하게 사셔야 되고 네. 깨끗하게 사셔야 되고 진짜로요. 네. 베테너들, 예, 특히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10대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나이가 32이잖아요. 네. 아, 공개돼서 진짜 상처받은 적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살다가. 뭐가 공개된 적 있어요? 근데 뭐 저 후보들에 있는 거 뭐 일기도 공개돼보고 핸드폰 메신저 다 공개돼봤어요. 다 들켜봤다고요. 네. 20대 때는 그게 들켜도 그게 공개돼도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30대쯤 되니까 데미지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는 또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20대 아니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저 32살입니다. 네. 자. 여기서 딱 5초만 공개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너무 동안이세요. 오고 있어요. 정말 섭외 한 방에. 자. 괜찮아요. 네. 많이 할게요, 섭외. 자, 오늘의 월드컵 대전표를 발표해야 될 텐데요. 대진표. 본 방송에 앞서서 SNS를 통해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8개 후보 중에 너무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하나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벨붕이죠. 밸런스가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흥미진진한 월드컵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그 후보는 제외하고, 네. 오늘은 7강 토너먼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서우 기자가 7강 후보를 발표해 주시죠. 죽은 뒤에 절대 죽은 뒤에 절대 보여주기 싫은 것 월드컵 오늘의 후보 명단입니다. 후보 1 스마트폰 메신저, 후보 2 사춘기 일기, 후보 3 과거사진, 후보 4 연애편지, 후보 5 계좌 거래내역, 후보 6 차량 블랙박스, 후보 7 인터넷 사용 기록. 네. 자, 이번 월드컵 주제는 돌아온 이석우 에디터가 제안한 주제입니다. 선정 이유, 포인트,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이게 하다가 대충대충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월드컵을.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죽어도 뭔가라는 설정을 넣은 게 조금도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위급함과 절박함을 예.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그렇죠. 뒤라는 설정을 넣었어요. 그렇죠. 죽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 일기 같은 것들은 뭐 들키는 순간 그거 뭐 교환 일기였다 라고 변명해버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파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회법을 많이 찾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안 되게 그냥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 배성제로. 모든 것이. 그리고 변명이나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뒤처리 방법이 없고 그냥 공개돼버리는 거고. 당하는 겁니다. 자, 진지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공개한다고 해도 내 걸 봐줄 사람이 있을까? 뭐, 후손. 아직 없지만, 후손이라고 하죠. 후손이 네. 없는 문제. 아직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후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없을 거야 아마도라고. 왜 그런 후손이 있을 수 있나요?라고 하신 분 있고 번식할 수 있어요. 네 배우자도 없다고. 자, 빛이 사라지는 중입니다라고. 자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뭐야? 네. 6페이지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부전승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 되죠. 자 일단 부전승이 하나 발생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앞서 언급한 대로 7개 중 1개는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메신저가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아, 스마트폰 메신저, 지금 저희는 땡토, 그 노란색 가장 대표적인 국민 스마트폰 메신저를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뭐 SNS나 이런 톡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현대풍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메신저 내용, 네. 이 톡 내용을 누군가 다 보면 어떨까. 이런 게 저도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지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의견을 좀 볼까요? 네네네. 자, 아무튼 4강까지 올라갔는데 이 후보가 왜 이렇게 막강한지 물론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된 스마트폰 메신저를 소개해 주시죠. 네, 찬성 의견입니다. 요즘엔 PC로도 할 수 있어서 메신저의 탈을 쓴 사실상 나의 분신, 일기장, 사진첩, 거래내역서, 연애편지 등 모든 걸 함축하고 있다. 그렇죠. 심심하면 나에게 쓰기 기능으로 짝사랑 그녀에게 보내고 싶은 문자를 대신 보내는다. 안 된다. 여자친구한테 들켜서 헤어진 적 있어요. 이게 들킨다는 거는 뭐 우연히 들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애인이 이거를 일부러 한번 본 건가요? 이게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죠. 네. 네, 근데 관계를 완전히 망칠 정도로 치명적인 건 당연히 뭔가 몰래 보게 돼서 들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지금 채팅창은 생각보다 평온합니다. 딱히 지금 우린 고독방 말고는 들어간 적이 없다. 아, 고독방과 햄버거 쿠폰밖에 지금 없는 분들이라서 지금 딱히 위기감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걸 쓰나?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채팅방 분들이랑 베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랑 좀 다른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예. 기프티콘 유효기한 좀 남았네. 다행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밖에 못 느끼는 게 바로 스마트폰 메신저인데. 들켜도 아무 데미지가 없군요. 예. 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회사 단톡방. 예. 그건 뭐 이미 만천에 공개되어 있는 거고. 네. 엄마, 파사와라. 이런 거.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많이 와 있죠. 가족들과 치명적인 얘기를 할 게 네. 없죠. 들킬 게 없어요. 네. 라고 하신 분 있고. 기프티콘도 받아본 적 없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진짜 가족에게 보여줘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십니까? 아, 지금 도발하시는 분이세요. 제 거 보여드려요? 제 거 지금 깔까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친구 먹러. 아, 정말 생각과 예, 예. 다르게 당당한 분들이 많네요. 4강에 올라간 후보가 이렇게 박한 대접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저희 베텐 인방이 아니고, 정말 그냥 이 10시에, 많은 분들이 운전하면서 듣는 지상파 라디오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이거 털리면 안 됩니다. 네. 예.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다들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채팅창에 우리 같이 전체 공개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진짜네요. 아, 진짜네요. 아, 지금 우리는 오픈 채팅밖에 안 한다고. 자, 아무튼 이 4강 후보가 이렇게 후진 대접을 받네요. 저는 되게 강력한 우승 후보, 그냥 압도적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 아닐 수 있군요. 아, 엄마랑 안부하는 톡밖에 없다고 하시면 있고. 아하, 청렴 결백 그 자체입니다. 예. 왁서구 기자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네, 저 공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가 가장 걸립니까? 뭐, 너무 많아서. 근데 솔로일 때는 확실히, 뭔가 위험 수위가 많이 나아졌죠. 그래요? 네, 사귈 때가 네. 위험하죠. 아무래도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친구랑 연락하는 것도 네. 친구인 여자랑 1대1로 연락하는 것도 사귄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면 다 무조건 싸움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통의 안부도 네. 뭐 꼭 저격성 뒷담화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삼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약간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채팅창에 배가놈도 공개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왜 공개를 해야 되죠? 저 여러분과 다릅니다. 예, 저 공개하면 안 되고 자 어쨌든 부전승으로 올라간 스마트폰 메신저입니다. 자 바로 다음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사춘기 일기 대 과거 사진입니다. 하하 일기 대 과거 사진. 네, 사춘기 일기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일기 안에 뭐 온갖 인생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이키면 치부들이 다 들어있어요. 첫사랑에 대한 기록,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그리고 되게 염세적인
세상에 대한 염세, 세상에 대한 막 그런 의견이 담긴 거, 그리고 나의 자작 시, 자작 소설, 그리고 미워하는 애들 빨간색으로 쓴 저주의 이름, 자작 만화, 뭐 이 모든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수양록과 같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수양록은 이제 일기를 거의 안 쓰던 분들도 군대 가면 강제로 쓰게 되는 초등학교 그림일기, 제출용, 네. 그것과 비슷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사춘기 일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배성재 수양록에 장군 욕이 쓸 뜻이라고 하시면 있는데 수양록은 불시에 점검을 받기 때문에 아, 누굴 욕할 수가 없어요.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군 생활이 아름답다는 것을 소설로 써야 되죠. 자, 수양록 이퀄 오픈 채팅 이라고 질문 네. 있고 아 지금 누구 어떤 분이 자기가 직접 쓴 글귀를 적어주셨어요. 뭐라고요? 아, 양따옴표로 진정한 사랑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도 막 책에서 가져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옮겨 쓰고 그렇죠. 네. 예. 아 수양록 군빈 치코드도 있다고 암호로 장군 욕한다고 하신 분이 있네. 그런 적은 없고 아 교환 일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어렸을 때. 아 그렇죠. 자 찬성 의견 볼까요? 네. 사춘기 일기. 얼마 전에 썼던 일기도 내가 왜 글을 이렇게 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항마력이 부족해서 던질 때가 많은데 죽어서 내 사춘기 일기가 발견되면 창피해서 아예 우주로 탈주해버릴 때. 네. 그리고요? 사춘기 일기만 보면 득도한 사람 같은데 현실의 나는 쫌생이. 본인의 감정이 종횡무진 파도치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면 비웃음 당할 것 같습니다. 사춘기 일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반대 의견은 내가 최근에 읽어봤는데 은근히 잘 썼더라. 솔직히 중2 때 내가 지금보다 더 글 잘 쓴다. 착각이. 아, 네, 중2 때 그 악마적 필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 감성이 쏟아지던 때라. 네. 아, 저도 그 컴퓨터로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예. 어머, 예. 근데 아, 중학생 때 썼던 일기들을 다시 보고 싶은데 네. 암호를 까먹었어요. 비번을. 제가 비번을 다 걸어놨는데. 네. 그때 그걸 어디 열어달라고 의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끙끙대면서 파일만 갖고 있어요. 무엇을 쓰셨나요? 네? 주로 소재가 무엇이었나요? 아 그냥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네. 그런 거랑 네. 세상은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들. 네. 세상에 대한 분노류가 네. 많죠. 그리고 또 그때는 종교가 있었던 때라서 네. 종교에 대한 고민들과 네. 의심들 뭐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죠. 저는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고백해야 성공할까? 뭐 이런 거. 아, 어른들이 만든 이 세상 다 파괴시키리라. 뭐 이런 거. 아, 그러다 갑자기 에반게리온 같은 거 만나면 아! 세컨드 임팩트 이러면서 나 그렇게 되면 감정에 젖게 되죠. 영감 떠올라서 소설 쓰고. 그렇죠. 네. 자, 과거 사진에 대한 찬성 의견 있습니까? 네. 과거 사진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과거 사진도 올루드 아기 사진부터 촌스러운 새내기 패션, 뭐 커플 룩, 그리고 이제 인싸 느낌 내려고 최대한 뭔가 오버하면서 표정 지은 스티커 사진 다 네. 포함됩니다. 네. 찬성 의견은 학창시절 대비 10kg 이상 감량한 저에게는 과거 흑역사 사진은 정말 다 태워버리고 싶은 최악 중의 최악. 근데 뭐 감량을 했다면 이것도 자랑스러운 어떤 비포 애프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사실상 자랑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요? 대학생 신입생 때 인싸인 척.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동기들과 술병 쌓아놓고 찍은 사진들. 아, 절대 안 돼요. 그때 사진을 꼭 보면 표정에 정말 네. 이 우정은 우주 끝까지. 아, 죽는 날까지 갈 것 같은 그 믿음이 얼굴에 남아있는 게 그냥 고물거리죠. 예. 너무 싫어요. 아, 진짜. 정말 이 사람들과 오늘 밤을 보내면서 네. 이 사람과의 우정은 정말 죽는 날까지. 예. 이것만 나 천하무적이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물거품처럼 돼 있는 요즘을 발견합니다. 초록색 소주병도 이렇게 쌓아놓고 아 그리고 저 그때 왜 V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V를 했어요. V를 네. 아 배성재 어떻게 하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이거 뭐 그런 건 해석은 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멤버 리멤버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쓰죠. 포에버. 이제 자 반대 의견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귀엽기라도 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아 저도 뭐 과거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무지개 떡 그 터틀넥을 입은 거랑 무태 예 무태한 무태 색안경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오데오 가르마
네, 또 좀 흘러간 시절이니까요. 사진 한 장으로 또 그 시절의 저를 너무 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봐서 웃기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때 이 패션이 유행이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싸서 산 거고. 아 네. 아 그냥 입었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냥 친구가 디카라는 걸 처음 사가지고 네. 이렇게 막 셀카라는 걸 그때 막 찍을 때가 되니까. 네. 아 그냥 표정을 지었을 뿐이에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최초 유포자 잡았냐고 추측해보라는 분이 있는데 찍은 놈이 유치했겠죠. 뭐. 네, 그 친구가 아직도 잘 알고 있는 친구니까요. 예. 이게 자, 그 영화 건축학개론 정도의 시대상으로 보시면 될까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90년대니까요. 네. 자, 8강전. 사춘기 대 과거 사진 승자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아 이게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 경험으로 사춘기 일기를 올리고 싶어요. 저도 일기입니다. 네 사진이야 뭐 사진은 예. 이게 좀 시간이 흐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때의 문물이 이랬구나 정도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아 뭐 의술을 좀 이게 도움 받았거나 아, 하시는 네네. 분들 있으면 과거 사진을 진짜 없애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 진짜 치명적일 네. 수 있죠.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한 또 네. 기록이기 때문에 네. 예. 일기를 넘긴 힘들다. 일기는 사라져도 네. 돼요. 이 일기란 기록은 그냥 없어져도 돼요. 그때 내 정신이 언어로 만든 것들은 그냥 다 사라져도 돼요. 네. 네. 사진은 추억 보정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 있고 뭐 연예인 될 것도 아니고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무튼 추억의 효과는 사진이 좀 더 강하고 부끄러움의 강도는 일기가 더 압도적이죠. 네. 일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일기를 올리겠습니다. 차, 이거 4강전이 볼만하겠네요. 스마트폰 메시지는 현대판 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춘기 일기와 현재의 일기. 과거와 현재의 싸움이죠. 일상과 일상의 대결을 과학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가 듣고 2부에 뵙죠. 일기토. 일기토. 그렇습니다. 네. 배송제 10. 왁서구 기자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입니다.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죽은 뒤에 절대 만천하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들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우승을 차지할지. 일단 1부의 스마트폰 메신저와 사춘기 일기. 현재의 일기와 과거의 일기가 4강에서 맞붙는 대진이 형성됐고요. 네. 싸이 왜 빼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스마트폰 메신저 쪽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춘기 일기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 정확히 그 가운데에 있던 네. 싸이. 정말 진기한 예. 좋은 진짜 플랫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흑역사 저장고라고 할 만한 것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춘기와 메신저. 안타깝고 기뻐요. 그렇죠. 그게 없어서 모든 게 증발해버렸어. 자, 세 번째 대결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대결. 연애 편지 대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이것도 저희 배틀러들 채팅창에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애 편지 같은 거를 받아보거나 보내본 적이 없고 계좌도 깨끗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또 노공감 나왔다고 뭔 상관? 예, 능욕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연애 편지는 이미 나한테 없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일반 청취자와 인방 청취자 사이의 괴리감이 오늘 느껴지는데 녹음이 좀 쉽지가 않겠는데요. 행운의 편지밖에 없다고 하신 분 있고 네. 통장은 텅장이라서,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우리 파수분들은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하면, 만약에 나중에 정치를 하시고 그러면, 네. 장관 청문회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통과하실 것 같아요. 전부 예. 정치하셔야겠어요. 발견될 게 없어요. 네. 예. 깨끗하게 지금 자기 관리를 어느새 이렇게 어엿하게 잘 하셨으니까, 네. 정치를 하셔도 됩니다. 청문회 프리패스. 아주 클린한 분들이 배텐을 듣고 계시고. 통지서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편지는 예비군 통지서 이런 것밖에 없죠. 네. 우편하면 예비군 오라는 거, 민방위 오라는 거 이런 것만 받은 분들입니다. 자, 아, 배성 전 대통령 해도 될 뜻이라고까지 하신 분인데 저를 왜 그렇게 하시죠? 저는 꽤 있거든요. 연애 편지. 가볼까요? 이게 그렇죠. 네, 연애 편지. 네. 뭐 베스타그램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찬성 의견을 일단 보겠습니다. 네. 꼭 없애야 할 물건이지요. 결혼한 유부에게 옛사람과의 연애 편지는 반드시 불태워야 할 대상. 왁소구 기자님도 헤어지시고 다 태웠잖아요. 그쵸? 태웠나요? 저는 태우진 않았어요. 갖고 계시고? 네. 갖고 있는데 지금은 집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물성이 있는 그러니까 종이에 쓴 이거는 지금 30, 40 청취자분들이 확실히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 네. 10대, 20대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 이걸 흑역사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유부남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거 어마어마해요. 결혼 전에는 네. 이제 과거에 뭐 연애 편지, 사람이 좀 바뀌었어도 네. 그냥 나의 히스토리다라고 생각해서 보유할 수 있는데 유부남이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저도 유부남이 안 돼봐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다 첫사랑에 그러다는 거 아니었어요? 물어보신 분 있고. 또 옛날에 네. 연애 편지는 또 그냥 이렇게 글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스티커 그때는 이제 지갑에 막 넣어다니라고 서로 사진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에 스티커 사진도 막 붙어 있고 장난 아니에요. 엄청난 콘텐츠예요 이거 연애 편지. 그렇습니다. 아 채팅창에 내가 버린 걸 엄마가 주웠다고 하신 분 있고 어머니가 왜 주워요? 아들이 이렇게 또 극적극적 한 거를 네. 차마 버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죠 찬성 의견? 네. 사후에 연애 편지 발견됐을 때 후여친에게 쓴 거면 슬프잖아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예. 네, 여기서만 얘기하시고. 네. 아, 실제로 손편지 후여친에게 쓰지 마세요. 아, 가상 여친. 그러니까요. 다음은요. 공개하려고 찾다가 모쏠이라 없는 걸 알면 죽었는데 또 죽고 싶을 듯. 아, 부관참시 느낌. 네. 아, 누가 공개하려고 이 사람에 대한 흔적을 찾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렇죠. 예. 믿어주겠죠, 그래도? 예, 아, 근데 다 태웠구나. 가기 전에. 뭐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급 비참이 됐다고. 후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예. 우리의 조상에 대해, 나에 대해서. 예. 자, 반대 의견은요? 연애 편지가 뭐죠? 위문 편지는 아는데. 흔한 반대고요. 네. 타임캡슐에 여러분, 후여친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걸 하나씩 묻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사춘기 일기에 미래의 신부에게 쓴 글은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대충 요점만 얘기해 보세요. 막 널 줄 알았어. 널 줄 알았어. 모르겠어요. 야 어디서 허세를 누군 줄 알고 널 줄 알겠다고 어디서 밑도 끝도 없는 뻥을 치나요?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랬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렇군요. 아 진짜 궁예라고 앞서가네 서구라고 대이계들 서구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계좌 거래 내역을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네 일단 이 계좌 거래 내역은 지금까지 살면서 써온 모든 카드 통장 이출금 내역 다 공개됩니다 베스타그램 찬성 의견은요 여행이 취미라고 월급 받는 걸 거의 다 쓴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걸그룹 콘서트 가고 굿즈 사고 덕질한다고 돈 쓴 게 알려지면 참 너무너무 창피해요 지출의 90%가 외식이랑 술값이라서 사람들이 한심해하고 슬퍼할 것 같아서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나였다. 네. 아 채팅창도 계좌 거래 내역 그 음식 시켜 먹을 것밖에 없다고 배달 음식 배달은 땡땡밖에 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덕질이 부끄럽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아 다들 동전하신 분 있고. 네, 근데 이게 되게 디테일한 게 진짜. 왠지 취미 뭐냐고 물으면 아 저 여행이요. 약간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뭔가 아 어디 가셨어요? 라든지 막 그런 되게 드러내도 상관없는 뿌듯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아 이게 취미도 참 네. 우열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열이 생기는 게 있어요. 사실 옥보단 비디오 빌린 내역 빼고 다 깨끗하다고 하신 분 있고 베텐에 문자 보낸 50원 계좌에 남냐고 부끄러워하신 분들 있네요. 그렇죠. 언제쯤 옥보단이야. 아, 그렇죠. 자, 내 덕질은 간짜장 덕질이라고. 배달 음식. 예. 아, 베텐 채팅 기록이 가장 부끄럽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죽어서 남들이 봤을 때, 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지였다는 걸 비밀로 하고 싶다. 아, 네. 계좌가 좀 지갑이 가벼웠다. 네. 예, 이런 얘기. 그
그것도 참 슬픈 거죠. 아, 슬프죠. 예. 자, 반대 의견이 있나요? 계좌에 돈이 왔다 갔다 해? 이거 되게 싸늘하죠. 네, 싸늘하네요. 자, 8강. 연애 편지 대 계좌 거래 내역. 어떤 게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 저는 그래도 지금의 생각하면 저는 계좌 거래 내역이 그래요? 네, 치명적인 것들이 뭐 잘못 쓴 거 있나요? 이상한 데서 긁었구만. 그러니까 이상한 데 긁는다기보다 개념 있게 적금 들고 자산 증식 관리한 척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 사람들한테 허세를 좀 부렸는데. 네, 막 통장 돌리기 같은 거 있잖아. 막 이러면서 잘난 척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형 돈 주고 배텐 출연했어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 결혼 준비 착실하게 하는 것처럼 코스프레 했는데 네. 아, 그렇지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모은 돈이 얼마 없어요. 큰일이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뭐 감귤 수저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네. 어쨌든 돈에 대해 뭔가 이제 막 인사이트가 있는 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현숙 출연료 서구 가졌나 보네. 라고 배텐 출연은 브로커로 하고 있다고. 자,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좌는 딱히 워낙 저도 깨끗하고 뭐 가진 게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연애 편지가 좀 더 왠지 오글거릴 것 같고. 예. 사실 일기는 저는 좀 쿨한 성격이라 네. 힙하고 쿨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드라이해서 남들이 혹시 나중에 보더라도 아, 뭐 중학생 때 그 정도 쓰지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 연애 편지는 이제 꾸며서 쓰잖아요. 그렇죠. 어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고. 정말 계좌가 깨끗하신가요? 네. 뭔가 허튼데 쓰는 돈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속이고 이렇게 친구랑 뭐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막 몇 천만 원 쓰고 그런 거 없으세요? 사업이요? 네. 없는데요. 예. 제 통장은 뭐 나중에 뭐 언제든 오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먼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요. 네. 막 집에 막 땅을 막 팔았어.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막 공개될 수 있어요. 땅이 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집에 막 이렇게 땅 같은 게 있다고 해봐요. 네. 그거를 이렇게 막 팔아버린 거예요. 아, 가족 몰래? 네, 모든 가족에는 그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어...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된 건 네 큰아버지 때문이다, 뭐 이러면. 서구 제주도 땅 팔았구나. 어, 팔았구나. 네, 그런 신화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집이 원래. 감귤 500그루만큼 판 거 아닙니까? 뭐, 어디 지나가려면 우리 집 무조건 지나쳐야 되는데, 그거를 뭐 도박으로 조상에 누구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방금 자백을 들으셨습니다. 네. 아, 엄마, 서구야, 우리 집 선산이다. 아, 배성재 통장은 유니폼 결제 내용만 있었다고 한다. 뭐, 틀린 말이 아니네요. 예. 자, 저는 편지고, 왁서우 기자는 계좌. 네. 네. 자, 여러분, 여기는 아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계좌가 올라갑니다. 네. 정말 단순 무식한 방법이네요. 뽑기로라도 좀 하면 안 될까요? 뽑기? 가위바위보로 하면 소리 낼 때 자괴감이 들어요. 가위바위보 할 때 라디오에 방송하다 말고 자괴감이 확 들어요. 예, 이게 방송이냐?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자 계좌는 검찰로 간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선산 브로커 왁서고 자 마지막 8강 대결은 뭔가요? 네 번째 대결 블랙박스 대 인터넷 사용 기록입니다. 네. 자, 이 센 게 좀 나왔죠? 아, 두 개 나왔어요. 블랙박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데 사람들이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의 치명적임은 실제 피해자들이 저에게 증언을 해줬어요. 아하. 제가 이 리스트를 짜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블랙박스는 이제 차에서 이 블랙박스라는 카메라는 바깥을 찍고 있지만 안의 소리가 다 녹음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차에서 운전 중에 말한 내부의 목소리가 모두 녹음이 돼요. 대화가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그렇죠. 네. 인터넷 사용 기록은 이제 스마트폰 메신저보다 더 방대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인터넷 검색 기록, 커뮤니티 작성글, 댓글 목록, 사이트 방문 가입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자동차 이퀄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십니까? 뭐가 문제냐고. 아, 블랙박스에 노래 부른 게 저장돼 있으면 정말 너무 수치심 느껴지겠는데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예. 제가 옛날에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사내에서 여자친구 몰래 사내에서 또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들킨 거예요. 아. 블랙박스로 어떻게 아하. 들켰냐면은 이렇게 사내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래도 둘 다 사내 커플 사내에서 이제 만나고 있으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밀회를 즐겼는데 반대쪽 차 블랙박스에 이제 그 차에서 이제 만나는 게 다 카메라로 찍힌 거예요. 근데 반대쪽 차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결혼 얘기까지 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 차에서 미래를 하는 것들을 반대쪽 차에 블랙박스로 찍는 걸 이렇게 확인했다고. 영화 같은 상황이네요. 네. 네. 배디 표정 어두워진다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거 정말, 이런 블랙박스가 이렇게 엄청 치명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 배성재 무서운... 지금 주차장 내려갈 듯이라고 하시는 분. 무서운 거 아, 근데 지금 잠깐만. 아, 나 새 차 바뀌었고 안 찾아왔네. 지금 이거 방송. 홈플러스에다가. 지금 이거 방송이에요? 아니면 저 사는 말이에요? 진짜로. 6시에 찾으러 올라왔는데 까먹었네. CP님이랑 밥 먹다가. 내일 찾으러 와. 아, 내일 찾으러 와. 내일 휴가인데. 근데 이거 방송이에요? 예? 방송 아니야? 아, 진짜로. 플러스 막 이래. 프로인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아, 맞다. 6시까지 찾으러 올라왔는데. 누구를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방송 중에. 내 폰도 없었는데. 아, 지금 주차장인데 갑자기. 가위바위보보다 더 못난 행위예요, 이게. 아, 이거 어떡하지? 방송하다 갑자기. 그분들 퇴근하셨겠는데? 연락 안 왔어요? 연락 올 텐데? 연락이 안 왔어. 내일 찾아가야지. 아씨, 그분들 어째 몇 시 출근이지? 10시! 10시. 10시 반. 11시. 10시 반인가. 아, 진짜? 너무 늦게 나오네. 아, 전화번호를 안 나눠가지고. 차 있지 않을까? 돈은 더. 돈을 안 냈는데, 아직. 아이고, 그럼 많이 나오겠다. 전화 좀 한 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오늘 뭔가 잘 풀리는 듯하네. 네. 이래놓고 인방이 아니라고? 수상님께서 지금 잠깐만. 아, 안 봤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몇 시까지지? 아 근데 진짜 항상 아니, 아니, 맡기면 네 혹시 세차장이 아직도 전화를 받나요? 항상 일찍 오라고 그랬어. 네네. 그래요? 혹시 연결 좀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자막에 실제 상황. 과연 근데 전화하는데 번호가 자, 과연 여보세요? 받을지 예, 아,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차를 맡겨놓고 깜빡잊고 안 찾으러 갔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아, 그런가요? 아, 그...
내일 몇 시에 나오시나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내일. 예, 제가 그걸 까먹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 까먹고 있다가 지금 생각나가지고.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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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바로, 예, 그렇긴 한데, 또,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해요. 아, 이렇게 정신이 없네. 예. 네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내일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축하드려요. 잘 해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오빠 번호가 없었죠? 없었어. 그죠? 아, 그렇구나. 맞네. 아, 전화 프로그램 안 맡겨. 가가지고 그거 해야겠다. 저긴 안 받아. 꼭 그냥 다음에 가가지고 코팅 한번 해야겠다. 노쇼. 코팅 세차 한번 해야겠다. 노쇼 형제. 유리막. 응. 유리막 코팅.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어? 연락을 할 곳이 없어서. 아니, 우리 방 후배들한테 몇 명 해봤대. 아, 진짜? 본향이 진상이 되는. 그러니까. 아니,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셨으면 얘기하시면 됐지. 야,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잠깐만. 온 게 그거였나?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차에 블랙박스로 찍는 거 정말. 이런 블랙박스 그렇게 쓰니까. 아, 배성재 지금 주차장 내려갈 뜻이라고 하시고 있네. 무서운 거 아, 근데 지금 잠깐만. 아, 나 세차 맡겨놓고 안 찾아왔네. 아, 이거 완전 까먹었네. 아, 나 세차 맡겨놓고 안 찾아왔네. 아까 우리가 5시 45분에 밥 먹으러 나가면서. 띵까, 띵까. 아, 배디 표정 어두워진다고 하시네. 어, 시계 보고 깜짝 놀라. 이런 블랙박스가 이렇게 엄청 치명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배성재 지금 주차장 내려갈 뜻이라고 하시고 있네. 무서운 거 같네. 잠깐만. 하시고 있네. 아니고요. 하고 넘어갈 거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하시고 있네. 그럴 일 없고요. 네. 자, 아무튼 블랙박스의 찬성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차 안에서 혼자 노래도 부르고 후여친에게 할 멋진 대사들도 연습하고 하는데 그걸 들키면 사실상 더 테러 라이브 저장 공간. 예. 차에서 노래 부르는 분들도 많고 뭐 대사 연습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계 연습도 차에서 가끔 합니다. 네. 예.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계하러 갈 때 하루 종일 준비하다가 말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네. 가다 보면 이제 차 안에서 목을 푸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거는 잘난 척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흑역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슛 이런 거 할 때 목이 안 풀린 상태로 목이 뒤집힐 때도 있고 네. 그렇고요. 어, 형 이젠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다음 찬성 의견요. 집 회사 뿐인 걸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모범적이네요. 네. 다음요. 운전할 때 창문 닫고 혼자 꿍얼꿍얼 욕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취미입니다. 이하 설명 됐냐. 아, 차 운전할 때는 욕 한번 나오고 그러면 또 교통 문화가 네. 여기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것도 이제 타인에게 들리지 않는 그냥 혼자만의 욕이잖아요. 네. 개인 스트레스 풀기 정도고요. 네. 어, 블랙박스 찬성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난 한량의 임창정이 된다. 노래가 혼자 있을 때는 네. 임창정 씨는 정말 애절하게 네. 부르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애들 부르시죠. 네. 아, 사실상 음성일기장. 네. 아, 누구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이게 특히 쉽게 나오죠. 한번 해주세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지금 어떻게 노래를 해요? 예. 아, 모두가 차창정이 됩니다. 네. 예. 코인 노래형보다 사실 차에서 부르는 게 최고죠. 네. 어,
자, 인터넷 사용 기록에 찬성 의견. 아, 반대 의견 뭡니까? 블랙박스. 차에 누굴 태운 적이 없다. 슬픕니다. 자, 인터넷 사용 기록에 찬성 의견. 예, 인터넷 사용 기록 살짝 설명드리면은, 뭐 이걸 제일 무서워하시겠죠? 웬만하면 채팅방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 검색어 기록, 댓글 목록, 사이트 방문 가입, 모든 커뮤니티 작성 글 몽땅. 네. 찬성 의견. 사실 내 제2의 자아는 여기에 있다. 나는 방구석 여포다. 아하. 네, 이게 공개되면 정말 그렇죠. 끔찍하죠. 네. 검색어 기록만 봐도 내가 보인다. 이거 사건 수사용으로도 쓴다는데 덜덜덜. 심지어 삭제해도 완전 삭제가 안 되는 정말 미지와 공포의 영역. 인터넷 댓글로 특별히 악플을 쓴 건 아니지만 유치하고 진지한 싸움을 많이 했다. 붕어빵 꼬리부터 먹냐 머리부터 먹냐부터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까지. 특별히 악플을 쓴 건 아니지만이라고 한 걸로 봐서 이분 악플 많이 쓴 분 같네요. 악플을 여기, 생활하시는 분인 네, 것 같아요. 여기서까지 이렇게 밑밥을 까시는 걸 보면 네. 악플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대 의견은 뭐죠? 인터넷 사용 기록, SBS 배성재 10, 배성재 쉽게 그리는 법, 끝. 아, 이건 좀 슬픈데요. 네. 찬성 의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배텐 채팅 로그 파세요 삽니다라고 좀 있고. 예, 사이글도 여기 이제 포함되죠. 블랙박스 대 인터넷 사용 기록. 자, 뭘로 가볼까요? 이게 현실에서 위험하느냐,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위험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아,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요? 이게 저는 이 둘 다의 치명적이 비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오늘 월드컵 주제들이 좀 채팅방 분들이 공감을 못 사는 요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기록을 이 말미에 한번 올려줄까 이런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랙박스 네. 정도야. 네. 사실 깨끗하거든요. 네. 네, 블랙박스 노래 정도 한 거는 예, 누가 보더라도 그냥 넘어갈 것 같고 또 블랙박스 뭐 중계 연습한 거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예. 그건 멋있는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운전하다가 욕이 튀어나오는 상황들은 살면서 다 겪게 되니까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예전에 김범수님이 차에서 목 푸는 영상을 봤을 때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요. 그 가슴에 지는 태양을 부르는데 뭐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네. 업무 시간에 쇼핑하고 게임한 거 들키면 어떡하냐고 질문 있고. 아 그렇죠. 그것도 진짜 치명적이죠. 인터넷 사용 기록. 자, 배성재 댓글 쓴 거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댓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SNS에는 댓글을 뭐 그건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 한 적 있지만 어디에 가라 본 적이 없어요. PC통신 시절에 글을 쓴 적은 있습니다. 유머글 뭐 이런 거. 배성재 정도면 미남이죠? 이런 걸 형이 쓴 거 아니냐고 싶은데 누가 좀 털어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저희 둘은 뭔가 인터넷의 태동기와 이렇게 같이 갔기 때문에 네. 뭔가 어릴 때는 그렇게 흑역사를 남길 곳이 일기장밖에 없었는데 종이로 돼 네. 지금 커나가는 애들이 정말 이 박제될 것 같아요. 흑역사들이 하나하나 그렇죠. 네, 정말 위험한 세대예요. 배성재 대 강동원 형이 쓴 거 아니라고?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런 걸 쓴 적이 없습니다. 예. 본 적은 있죠. 잡아내요 진짜. 제발 커뮤니티에 이상한 거 좀 올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그림 그리는 거야 뭐. 네. 네. 상관없는데. 엄청 웃었습니다. 네. 배텐 안 나. 배텐의 근황을 그걸 확인하면서. 네. 자, 하여튼 서에서 다들 정모하실 것 같고요. 예. 자, 나중에 연금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예, 그분들 덕분에. 마침 그 캐릭터들이 한 8개쯤 모였더라고요. 이게 월드컵에 필요한 머릿수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이 아이템이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 사용 기록을 4강에 올리겠습니다. 자, 4강 대진이 완성됐는데요. 스마트폰 메신저 사춘기 일기, 현재 일기와 과거 일기의 대결. 자, 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네. 뭐가 더 부끄럽습니까? 현재가 부끄럽나요? 과거가 부끄럽나요? 아니, 현재나 과거나 부끄러워요. 전 제 과거를 증오해요. 그래요? 네. 아, 그렇긴 한데, 글쎄요, 이게 치명적인 걸로 치면, 이거 좀 어렵긴 한데, 배현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스마트폰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과 대화한 기록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나중에 일기가 물론 저는 죽기 전에 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일기 같은 것들은 다 삭제하고 떠날 거긴 합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과거는 제 안에 내재가 돼 있다. 네. 이런 느낌. 네. 또 사춘기는 어느 정도 시대 보정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에이 어렸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추억 보정이 됩니다. 메시지 보낸 거는 어떨까요? 메시지는 확실히 메신저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가 안 되는지는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베텐러들은 정말 특수한 분들인 게 네. 과거에 사춘기 일기는 써봤지만 네. 메신저 대화 기록이 많지가 않아서 심지어 일기도 공감을 못하세요. 일기도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기는 불태우면 끝이지만 깨톡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걱정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원자폭탄 암호인 줄 아세요? 그걸 누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살려냅니까? 안 궁금하고요. 그렇게까지 자, 어떤 걸 결승에 올릴까요? 네, 스마트폰 메신저로 올리겠습니다. 결승 진출입니다. 자,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강. 계좌 거래 내역과 인터넷 사용 기록. 볼만한 대결인데요. 네. 이소 기자는 좀 이상한데 돈을 썼나 봐요. 저는 최근에 가장 뭐 코인도 썼고요. 바보 같은 소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소비 때문에 계좌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소비가 제가 저를 돌이켜봤을 때 이런 부끄러운 소비를 또 안 할 자신이 있느냐? 글쎄요, 전 또 할 것 같아요. 저는 물심이 많아서 또 그런 것들이 막 제3, 제4의 물결인 척 하면 또 탈 것 같고. 네. 친구들한테 그 돈을 축소하고 있는 내 자신을 지금 발견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번척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 돈을 좀 벌었다 네. 이런 느낌? 네. 처음에는 그 금액을 축소했거든요. 막 얼마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벌었다고 해도 믿겠네? 한 다음에 이제 벌었다고 해요 이제는. 얼마나 이게 추한 꼴이에요. 많이 잃었구만. 아, 3년간만 존경할 만큼 버티자라고 하신 분 있고, 익절 허세만큼 꿀맛이 없죠. 네. 아, 유시민 흐무치라고 하신 분 있고. 정말 그분이 한마디 하고, 진짜, 우와! 정말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구나라는 느낀 게, 그분이 방송에서 한마디 하고, 모든 게 다 꺾였어요. 그것이 환상이었어요. 그냥 물거품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전까지 전 진짜 제가 얼마나 큰 돈 벌지, 진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잘하셨어요. 네. 네. 자, 위로를 좀 드리고요. 네. 어쨌든, 포효를 하셨는데, 인터넷 사용 기록이 계좌 거래 내역보다는 미치는가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고. 네. 네. 계좌 거래 내역을. 뭐, 저, 사회 보편적인 흑역사는 인터넷 사용 기록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인터넷 사용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결승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기록. 아, 역시 디지털 너비로 가네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계좌 거래는 너무 아쉬워요.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알았다고요.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뭐요? 아니, 그,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 네. 어떤 게임인데 아이디 아이유가 아이디 아이유 아이유란 아이디예요. 4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팔린대요. 그냥 한글로 도트로 된 아이유라는 활자가 400만 원이에요. 진짜 진짜 그런 것들이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산 사람은 이제 통장 공개되면 좀 부끄러울 수 있겠죠. 네. 예. 자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기록과 댓글 기록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글을 쓴 거. 내가 실명일 때가 부끄러우냐, 익명일 때가 부끄러우냐. 예. 아,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인터넷 사용 기록은 또 내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갔느냐. 아, 그렇죠. 어떤 웹사이트로 나의 의식의 흐름이, 왔다 갔다 했느냐가 보이겠죠. 그렇죠. 자, 채팅창은 인터넷 사용 기록이 압도적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채팅방 분들은 인터넷이 압도적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게 공개될 바에는 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지금 본인들이 다니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주소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마겔만은 지켜야 한다. 아, 배성재 검색한 게 제일 부끄럽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전 당연히 스마트폰 메신저인데. 왜요? 아니, 뭐, 인터넷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은, 별로 흑역사 남을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미니홈피 시대 때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 이후로 좀 재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정확히는 인싸, 아싸 이런 단어들은 제 세대 때 없었어요. 제 세대 때 있던 단어들은 뭐 막이래, 막이라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뭔가 미니홈피가 문을 닫은 건 제 세대가 문을 닫은 것 같았어서 그 이후는 뭔가 저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약간 늙은이 계열이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재미가 떨어졌는데. 인터넷 사용 기록 다 공개하자고 하신 분 있어요. 삼장법사 최초 작성자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모임은 제가 주최할 수 있어요. 네, 강남경찰서에서 남인춘의 안내를 받으면서 모이시기 바라고요. 자, 보여드려요? 그리고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자, 아무튼 인터넷 사용 기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소우 기자는 스마트폰 메신저? 네. 자, 이게 볼만한 대결인데요. 볼만한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결승전에서 의견이 갈릴 때 우승자를 정하는 방법을 좀 개발하자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지작진에게서. 그래서 네.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아, 또 자괴감이 느껴지는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네. 묵찌빠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번엔? 묵찌빠. 묵찌빠는 근데 그... 묵찌빠가 더 부끄럽잖아요. 묵찌! 뭐 이런 소리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작진에게 그럼 한번 다수결 투표권을 살짝 드려볼까요? 또 세 분이니까. 메신저냐 사용기록이냐. 일단 막내 작가는? 사용기록? 스마트폰? 스마트폰 메신저. 뒷담화 엄청 하나 봐요. 털어보면 제 DJ에 대한 뒷담화가 이게 90% 메신저를 듣기 싫은 사람들은 뒷담화를 많이 한다라는 어느 정도 합리적 추측이 가능해요. 네. 아, 우희 인싸라고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렇죠. 있고. 자, 우리 조메인 작가는 인터넷 사용 기록 어디를 다닙니까 주로? 얼마나 부끄러운 데를 다니길래? 아, 배송대 악플러인가요? 악플 달고 다니나요? 있고 그러면 아, 초니 PD는 그러면 지금 갈렸어요 완전 2-2. 사용 기록 이렇게 썰렁하게 3-2로 네. 인터넷 사용 기록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가위바위보보다 훨씬 있어 보여요 이게. 그래요? 비록 세 명, 예. 예. 아니, 근데 저희가 밥상 차려놓고 저희가 먹는 느낌이잖아요. 자, 제작진들 배성재 불러온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저도 약간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싸의 승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인싸와 아싸의 대결이었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아싸의 승리.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죽은 뒤에 절대 보여주기 싫은 것 월드컵을 해봤는데 우승을 인터넷 사용 기록이 했습니다. 자, 저희가 베스타그램에 투표해주시고 의견 남기신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금요일 선곡표를 확인하시고 나중에 사후 세계를 또 생각해서요. 예,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그래요. 정리할 건 바로 하시고 그래요. 예, 디지털 포렌식에도 걸리지 않게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왁서우 기자가 얼마나 여기서 지우고 싶은 과거와 의식의 흐름이 많았는지만을 확인한 이서우 기자에게 상처가 많이 남은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네, 메시지 있는 월드컵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오시나요? 다음 주에 옵니다. 오시나요? 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급 섭외가 있지 않는 한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실은 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긴데? 7개월 해도 길어. 맛있죠. 자, 클로즈 할게요. 네. 페이지. 11월 2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이안 꿈꾸세요. 나온 재미가 없어.
너무 대표적인 거 4개만 해가지고. 6강. 6강? 6강? 6강은 안 돼. 왜? 네. 아, 강력한 2개를 부전승으로 해서? 부전승? 어, 아니, 강력이 아니고 3개 올리고. 예선은 다 하지. 예선이 3라운드가 있지. 예선을 다 한 다음에 3개가 올라가는 거여서 결승을 뽑아요. 월드컵에 예쁜 느낌이 안 나는데. 세 팀이 붙어서 하나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조별리그로. 그쵸? 아니, 어차피 예선 3라운드는 있고, 이제 준결승이 없는 거지, 뭐. 3자 최종 결승이지, 뭐. 사진. 아! 비트코인. 이건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돼. 하나, 둘, 셋. 안아주세요. 하나, 둘, 셋. 어? 맥북 신형이네. 아, 질렀습니다. 2018년 형이? 네. 어? 오. 오! 터치, 터치는 아니네? 터치바를 이제 좀 써봤는데, 저한테는 별로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어, 모하비를 바로 깔아놓으셨고. 이게 키감이 궁금해. 애플 스토어 항상 가서 해보는데, 뭐 이렇게 센 걸 보고 계시네.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너무 세잖아. 이게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 연예 과학이에요, 이게. 연예니까. 제가 이거 그냥 봐야겠는데. 최첨단 개사료가 누구예요? 이게 저희 회사 에디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뭐 생각해보니까 인터넷도 안 되는 거. 그래, 난 공개할 수 있어. 나 카톡을 약간 얘기장처럼 써가지고. 내가 말했다면 최근에 대표로 있었지. 확실히 좀 톡톡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오! 아까 그거 그 라이브 영상 보신 거예요? 뭐요? 아까 치신 거. 아, 여기 있어. 아, 보고 치는 거. 제가 되게 이 라이브 진짜 영상 좋아요. 오픈 덕지. 아, 머리 아파. 좋네. 확실히 이제 그 스페이스 그레이 마케팅이 요즘 대세야. 저도 받을게요. 전요. 예뻐. 아, 이거 살까? 가벼워요? 터치바 되게 예뻐. 근데 뭐 많이 가벼우진 않아서 내게 13년 건데 13인치 이거 똑같은 건데 한 200g 정도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이게 가벼운 거야? 무겁지, 그러니까. 요즘 뭐 그램 이런 거는 되게 가벼워. 1kg도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1.3kg인가 그래. 1.4kg인가? 터치바는 왜 안 쓰셨어요? 터치바를 추가하면은 돈이 한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터치바를 직접 써보면은 이게 나한테는 필요하겠다. 이게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딱 느껴져요. 뭔가 영상 편집 쪽으로 하실 분들은 터치바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아, 나 이런 애플 제품이나 디지털 제품 하는 유튜버 할까? 네? 아, 요즘 이런 거 많이 보거든. 재밌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오빠가 한다고요, 유튜브를?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리뷰하고 막 조바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리뷰 확실히 목소리도 무조건 좋은 것이고 설득력 있고.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쭉 보면 그 리뷰어들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 기계 만지는 걸 즐거워해. 그러니까 기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까지 아니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냥 기계 만지는 소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의 네, 맞아요. 정도가 그래야 같이 그걸 볼 때 재밌어요. 네. 보면 내용이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내용은 딱히 없어. 그냥 만져보고 톡톡톡 하고. 요새는 진짜 연예인분들도 유튜버 많이 하시고
이게 맥북 프로 사이클이 4년 정도잖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쓰는 이 맥북 프로 레티나가 12년에 나왔는데 전 13년에 샀거든요. 14, 15 가고 4년 지났죠. 그다음에 이게 이 스페이스 그레이 터치바가 16년에 나왔으니까 네. 16, 17, 18 벌써 세 번째는 그러면 다 내년에 한 번 더 리뉴얼 된 다음에 왠지 20년에 새 거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사야 되나 이걸 사야 되나 고민이에요. 전 처음 산 거여서 이번이 만족도 높죠. 너무 좋죠. 비싸서 못 산 거지. 여태 생각보다 무겁네. 네. 이 무게가 감성이야. 무겁네요. 실수 또 뜨끈했어. 이거 15인치라면 돈. 아, 갑자기. 1.8kg. 뭐야, 아이패드 생각하고 들었더니. 슬퍼했어, 지금. 온데멘트.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날리진 않았어요. 이걸 일하면 일 더 잘해줘요? 이게 아니 맥북은 스타벅스 가려고 사는 거지. 기분이 좋아요. 스타벅스 어? 스타벅스. 기분이 좋아. 나도 나이제가 생겨? 회사 갈 때 안 행복한데 이거 갖고 가면 좀 더 덜 그냥 불행이 좀 줄잖아요. 그래서 맥북과 함께 하면 오늘 밤에 아이패드 새로 나오지? 오늘 밤인가 내일 밤인가? 이번에 리뉴얼이 센 거야. 아이패드 새로 바꿀 만해. 아이패드가 디스플레이 출력이 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일식으로 샀어요? 이거요? 그럼요. 얼마예요? 이거 뭐 얼마더라? 저 좀 할인 받아서 샀어요. 220. 아니요, 180이요. 저 진짜? 할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인 받았어요? 이게 대학생 할인? 뭔가 그 저희 회사에 그거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기업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180이면 싸게 샀네. 터치바가 아니더라도. 할인 노트. 응? 할인 노트. 없어요? 뭐?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알려줘. 근데 이 키감은 딱히 그러니까 삼성 거는 이제 키감이 좀 바닥치는 느낌이 들고 잘 알아. 맥북은 키감이 이게 톡톡톡톡해서 괜찮은데 이 터치패드가 네. 좀 전자랜드 가서 사는 거 아니었어? 옛날에 비해서 이 포스터치 때문에 폰도 투둑하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투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처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네. 눌러봐. 아, 끊어요? 누르면 그냥 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한 번 더 누를 수 있어. 툭툭.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새로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안 좋은가요? 네. 누르는 거에 또 있다는 게. 끌까요? 네. 근데 리뷰하시면 잘하시겠어요. 회사에서 허락하시면 도전해보세요. 아, 근데 오빠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거밖에 안 썼잖아. 뭐? 여러 가지를 쓰면서 이거보다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딴 것도 써보지. 나 딴 것도 써보고 싶어. 사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사는 거지. 딴 것도 서피스 같은 거 되게 서피스는 키감이 진짜 좋아. 네. 여러분 남이춘과의 생방 많이 반해주시고요.